이겨서 좋습니다. 다행이고 예, 뭐 사실 좀더 깔끔하게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서 더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바텀 입장에서는 이제 초반 3세트 다첫 라인 전까지는 좀잘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뭔가 실수도 많이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스킬샷이 좀잘안 맞았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협규 말한 대로 뭐 실수들도 있었고 이거 뭐 하나하나 짚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트 같은 경우 뭐 턴도 그렇고 턴 맞추는 것들 그다음에 이 세트는 저희가 또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도 좀 있던 부분이 있는 조합인데 그런 것들이 좀잘안 나온 것도 좀 아쉽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앞으로도 좀잘 해나가야 될것 같아요. 인게임에서 서로 톤잘 맞추고 잘 컨셉 살리고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좀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메타 해석을 팀마다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고 팀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조합들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계속 연습을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당연히 승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오늘 픽들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고 또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졌던 경기들을 돌아보면은 당장의 이전 경기였던 T1전만 해도 좀 저희가 결국 연패 후에 반등을 했던 이유가 이제 초반 설계부터 되게 빡빡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그 점을 많이 놓치고 이제 앞선 T1전에서 뭐 1세트 때 이제 블루 쪽에서 초반에 또 사고가 나고 이제 3세트 때는 또 초반 이제 반이 갈리는 정글이 반이 갈리는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좀 행동을 취했어야 됐는데 좀 뭔가 상대는 설계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예상을 하는데 그냥 예상을 하고 그대로 당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오늘 경기 준비할 때는 초반에 저희가 다시 연승했던 것처럼 초반 설계부터 빡빡하게 잘 하자는 생각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고점, 저점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저희가 익숙한 조합을 할 때의 숙련도는 굉장히 높은데 뭔가 경기 날에 즉흥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픽들? 이 상대 조합에 있을 때 그걸 꺼냈을 때좀 숙련도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큰 무대를 봤을 때 즉흥적으로 픽을 꺼낼 수 있어야 저희가 결국 월주 우승하려고 하는 건데 네. 그래서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. 잘, 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다 똑같아요. 어떤 팀이든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또다 만나야 되는 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라고 무조건 이기고 뭐 하고도 없고요.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순위 경쟁 뭐 이런 생각도 안 해요. 왜냐하면 당연히 이겨야 될 팀들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던 대로 하고 우리가 준비한 대로라든가 우리 선수의 영향이 나온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고요. 대신에 더 잘해서 더 높이 갈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. 선수들도 뭐 걱정을 하거나 혹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서 다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자고 하고 싶습니다. 예. 이제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좀 딜러들이 굉장히 잘해서 이기기 어려운 경기들도 역전하는 걸 보면서 좀 되게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
그리고 또 제가 앞에 말했듯이 저희한테 좀 부족한 뭔가 상대의 설계를 예상하고 그걸 대처하는 쪽에서 하나생명이 그리고 피넛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좀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1, 2, 3세트 다 좀 이지리얼이 껴있는 구도여서 좀 바텀 구도들이 되게 예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적으로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상성적으로는 초반에 밀릴 수도 있는데 좀 팀원을 이용해서 초반에 충분히 뭔가 밀어내고 시작을 하면은 좋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해서 좀 저희가 좀 더 개념적으로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뭐 열심히 해서 또 계속 이기도록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이제 저번 경기에 경기하는데 이제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셨는데 저 지게 돼서 되게 분하고 또 죄송했던 것 같고 네,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꼭 많이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